찬초. 이거 그냥 제가 웃겨볼려 장난한 거예요. 예. 아이고. 그러면 어떡해요. 공부를 쳐야죠. 자, 기본부터 배워봐요. 예, 예. 자, 우선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요. 예. 그 다음에 허리를 쭉 편 상태에서 쭉. 약간 인사하듯이 구부려주세요. 인사하듯이? 네. 그 다음에 눈은 내리깔고 공을 네.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예? 예, 이렇게요. 네. 그렇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자, 우선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서서히 뒤로 뺐다가 팔을 뚝 떨어뜨린다는 기분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오! 우! 내 태어나서 진짜 이렇게 멀리 날라온 거 처음이에요. 야,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너 왜 그런 거야? 아니야, 저기 하도 연습을 했더니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네. 연습? 뭘 연습을 해? 무슨 연습은 연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 없어서 나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나 책 사놓고 가져오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일 꼭 같이 가줘. 내일? 저 내일 나중에 골프. 뭐? 골프? 예, 너 요즘 골프 배러 다니냐? 아유, 할머니 제가 무슨 골프를 배우러 다녀요. 아, 제 골프장 옆집에 사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응. 걔가 그 골프장에서 날라온 골프공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대체 뭉겠나 봐야 돼요. 야, 너 오늘 교양 갔다 왔다며. 갔었지. 그니까 오늘은 친척이고 내일은 뭐 친구지. 친구지 말하는 게 야, 김진 나 좀 보자. 자식. 왜? 이래 쓰절했다고. 야, 아니 도대체 왜 그래?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내일도 골프집 나가려고 그러지? 근데 그거 왜 물어봐? 이 자식 맞겠다 임마. 야, 너 이렇게 막 나가다가 임마 쟤네한테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글쎄, 나는 그냥 골프만 이렇게 배우려고 그랬는데 배우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더라고. 나는 아무래도 이게 골프가 체질인가 봐. 체질! 야, 근데 자꾸 형 때문에 자꾸 이 헤드업 되잖아, 헤드업. 헤드업 그게 뭔데? 무식해. 헤드업이 머리 누른 골프 이렇게 칠 때 머리를 들면 안 되는데 자꾸 머리 누른 거 이런 거 헤드업이라 그런다고. 잘난 척. 야, 너 진짜 너무 막 나가는 거 같아. 안 되겠으니까 내일부터는 나도 같이 갈래. 안 돼. 왜 안 돼, 인마? 형은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몸 길이가 이 전체적으로 팔이다 다리다 다 짧아가지고 개인 골프채를 형이 만약에 치잖아? 계속 뒷땅만 쳐가지고 골프채 부러지고 막 형도 다치고 막 안 돼. 자식이 진짜 내 마. 아무튼 형 잘해. 나 간다. 이게 인마 이렇게 내가 진짜 제대로 치는 골프. 그래 김진 너 그렇게 나간다 이거지. 좋다. 네가 그렇게 나가면은 나도 다 생각 있어. 이 자식이 그냥 확. 뭐? 진이가? 그럼 진이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여자랑 만나고 다닌단 말이야? 야 너무 쟤네 흥분하지 마. 나도 사실 이렇게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가 자꾸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자꾸 고자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영 찝찝하다. 그 여자 만난 골프장이 어디 있는데? 몰라 난. 근데 내일 따라가면 이렇게 미행하면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치? 야, 안 되겠다 쟤니야. 네가 내일 아침에 미행해봐. 이거 진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 너무 그렇게 흥분하고 광분하지 마. 야, 진이가 얼마나 골프를 배우고 싶었으면 그랬겠니? 어? 아, 니네들이 자꾸 그러면 내가 자꾸 고자질한 거밖에 안 되잖아. 고자질한 거 맞아. 그니까. 나이스. 저 주희 씨, 안녕하세요. 주희 씨 봤어요? 예. 연습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어요. 길 다니면서도 하고. 자, 해봐요. 제가? 야! 가슴도 자세 잡아야겠다. 맞아요? 손 이렇게 잡고 무릎 약간 흔들고 허리 피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예.